찬스가 아닌가 질문다. 언니는 좋은 친구들 다윗과 유다단. 사이가 왕은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을 부딪힌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멋진 소년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 왕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을 좋아하게 됐어요. 요나단은 다윗 자기처럼 순수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들을 줬어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준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결혼 때 다윗에게 자신을 넣었어요. 멋진 칼을 주었어요. 또 다윗에게 그 화살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멋진 거룩도 주었어요. 이거는 내가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에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 좋은 물건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 왕은 수천 명이 죽었지만 다윗은 수만 명이 죽었다니.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은 노래에 셈이 났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채찍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훌륭 왕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대! 사람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했지요. 아버지인 다윗 왕의 교훈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 기브온 곳에서 천 마리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꿈속에서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뭐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백성들이 잘 자릴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기뻤어요. 부자가 되려나 옷을 살게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뿐 아니라 부자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 딸에게 따르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복을 주었어요. 하루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에게 찾았어요. 이건 내 이야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아기는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어. 둘 다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새가 죽게 돼서 아기랑 바꿔놓은 거였어요. 또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여봐라. 들고 있던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여봐라. 칼을 가져오라라. 신하들이 어른중적했어요. 왕말대로 칼을 달렸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눠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주어라. 왕님 명령이 내렸어요. 여기까지죠? 여기도 아니고 아니고
여기에요. 여자의 운명이 내렸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가 진짜 엄마의 마음이 아팠어요. 차들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한 엄마가 엉망엉망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마라. 엄마의 아기에게 주어라.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반은 진짜 지루하시네. 재판한 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한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이웃나라에 평화롭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솔로몬 왕이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짐을 짊은 거래.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으실 것세. 두루는 왕의 시집,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좋은 나무를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전하자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히람은 가장 좋은 나무를 솔로몬에게 주는 대신 두룬의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3만 명의 사람들이 히람 왕에 보내서 나무를 잘라오도록 하였어요. 솔로몬 왕은 산에서 돌이 깎는 사람을 800명이 주었어요. 깎는 돌은 온갖 사람들이 700명이나 되었어요. 상자에 짓는 기숙차 짓는 돕는 사람들 3,000명이 넘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상자의 기초를 쓰는데 고운 돌을 깎도록 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자를 지을 때 돌을 담았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녹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상자의 낭쪽에서 검으로 여러 이름으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천을 가지고 일했어요. 솔로몬 왕이 상자를 지었는데 7년이 걸렸어요.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모았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성전은 거룩한 무덤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제사장이 마치자 하나님이 구름에 성전을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솔로몬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두 기뻤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술 먹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왕에게 하나님이 벌이 될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완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완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 엘벳에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하지만 하완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세바이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이 피해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조그만 그리 시내가가 숨고 있는 그 시냇 물이 마시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 먹고 살죠.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 시내가에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매일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의 음식이 빵과 고기를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매일 좋은 음식을 주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감사드렸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도와준 가족. 열왕기상 17장.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그 시내라도 다 말라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산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곡식이 작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산에만 새서 가려라. 그래서 한가가 너를 돌봐줄 거다. 엘리야는 산불하도록 엘리야의 산물에 들어갈 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의 띠감을 주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다가서 말했어요. 마실 물좀 주겠어요? 그 마부가 마실 물을 가지고 가려고 할때 엘리야는 또 말했어요. 빵을 조금만 갖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준 항아리에게 가득한 겨우 한봉 먹일 밀가루밖에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냥 빵이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아기를 먹일 것을 준비하시오. 하나님의 입당에 비가 내리지 그 항아리 밀가루가 곧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명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자는 집에 가서 엘리야의 말한 대로 했어요. 그 이후 엘리야가 여자와 그의 아들 날마다 음식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엘리야가 편선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여자가 준 음식을 먹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를 위해 만든 방. 우리 제발 이 길을 지나갔을 때 우리 집에서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해요. 엘리야의 수납을 갔을 때 수납이 한 여자가 엘리야를 부탁했어요. 엘리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잖아요. 우리도 돕고 싶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수넴 여자가 남편은 엘리사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에 없었어 하지만 그대는 엘리야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시체 쪽에 했지요. 도가니 엘리야는 수네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것이 좋아 맛있는 음식 먹을 것이 좋아했어요. 엘리사는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깜짝 놀란 일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부탁해서 이사를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 맛보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쉴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이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었어요. 진작으로 방 안에 피고 있었어요. 엘리사님이 위해 만들었어요. 그곳을 지나실 때마다
그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리아는 방 안을 보자 빙그리 웃었어요. 방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리 왜 방에 좋은 물건들을 만질 수 없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엘리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 것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여인이 말했어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 것으로 자랑스러워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